좀 깜짝 놀랐어요, 무대 보고. 되게 잘 치시더라고요. 일단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. 100% 한번 네, 콜라보 하고 싶고. 야, 기타를 쓰셨어. 기타 손맛이 다르네. 달러. 혹시 레벨 42라는 밴드 아세요? 네, 마크 킹 제가 정말 좋아하는. 그죠? 지금 연주에서 갑자기 막 예전 기억들이 갑자기 막 플래시백 되면서 라이브에서 이 정도 정확도로 플레이할 수 있다면 분명히 종훈 씨가 마음에 담고 있는 훌륭한 분들께 잘 어필을 하셔서 네. 저희가 다음번에 만날 때는 정말 슈퍼밴드의 모드로 꼭 이런 곡을 한 번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I think what's amazing, especially with that song, I heard it a little bit, is that you're applying melody to bass playing, which I think is really unique. If I were in this competition and I needed to find other bandmates, I would pick you to be my bass player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이걸 뜯는 베이스라 그래요. 줄을 원래는 이게 차핑 혹은 슬랩 베이스라고 때리는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줄을 두드려서 소리를 연주하는 그 주법으로는 정말 이런 정도의 완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. 1도 관심 없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종훈 씨 연주를 직접 보면 아, 베이스가 이렇게 멋있구나 반드시 느낄 수 있을 겁니다.